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6장 13절 기자. 지금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은 지금 여러분들을 썩게 하고 쇠하게 하고 제 가운데 죽게 할 세상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 주관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을 대적하여 일어서게 하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 날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취하여 악한 날에 너희가 그 진리로 그 모든 악들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모든 죄악과 싸워서 그 죄악 중에서 진리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 생명으로 너희로 서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이 생명 가운데 전신갑주, 처음부터 말해온 모든 말씀, 알포메가 그분을 가르켜 기록된 그 모든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취해서 그 구원의 옷을 취해서 그 진리로 서서 그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메라는 거예요. 진리로 살겠다는 중심을 꽉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디든지 항상 진리를 쫓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 주님처럼 정죄하고 또한 그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거룩한 길을 걷고자 한다면 죄에 참여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일을 겪거나 어떤 것을 보면 죄의 일에 참여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죄의 일에 참여해요. 그리고 죄를 짓기에는 피 흘리기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냥 순식간에 참여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죄의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네 자신을 버려야 된다. 죄의 일에 참여하는 육체의 일에 참여하는 네 자신을 버리고 오직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의행별을 네 마음에 붙이라. 서서란 말은 그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영싸우며 십자가 지고 살겠다는 자가 서서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서서 진리로 그 온전케 되게 하는 거룩한 길을 걷게 하는 죄를 바라보게 하는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서서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리띠를 삼고 의의 흥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죄악의 하사를 맞더라도 뭔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의의 흥배를 붙여야 돼요.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죄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을 때 잘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 순종하라 안 되고 절대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 괴물에게서 자 시편 7편 들어가자. 내가 여호와께 피할 건을 전신갑주를 취하며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자들은 여호와께 피한 자입니다. 이러한 영싸움을 하고자 하지 않는 자는 죽었다 깨어도 이 시편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외적으로도 풀어줄 수 없는 말씀이니까. 왜? 이건 영의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영싸움을 하고 즉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고자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행하기 시작하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 다 알아요. 왜? 그들은 이 영싸움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아래 들어가서 그 은혜 아래 피해서 그 은혜로서 영싸움을 한 자들이에요. 막연한 영싸움이라 은혜를 받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들어가서 그 은혜로 살고자 행하고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영싸움을 해서 이 영싸움이 뭔지를 알고 이 시편에 기록한 겁니다. 끊임없이 이들 속에는 미혹의 유혹에 박해의 핍박에 영적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께 피하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미냐. 세상을 의지하고 또한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고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라고 네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미뇨. 악인이 화를 당겨 살을 씨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수월하는 도다.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에게.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면 금방 주변에서 해방이 옵니다. 진리를 따라 살 수 없는 여건이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화살을 맞는 상태라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화살을 통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베풀 수 없는,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항상 여러분 일과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울을 봐야 됩니다. 그 거울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행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행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때 원한 것을 잡고 원천히 것을 행하는 것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원하여 살고 싶은데 자신의 몸이 따라 행할 수 없는 자신의 또 죄성도 발견할 거예요. 그 죄성에게 양식을 내어주면 무지막지한 잔인한 살인적인 괴물로 바뀌는 자신을 또 발견할 겁니다. 아, 먼저 앞서간 종들이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된 고백이다 이거구나.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의 지경을 높이면 아버지가 명하신 그 계명으로 달려가리다 한 게 이거구나 하고 내면 속에 하나님 법도를 행하지 못할 모든 형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인내받아 이 영성을 하며 기록하며 인내 속에서 싸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간 은혜의 말씀인 걸 여러분들은 알게 되고 자신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은혜의 말씀대로 영성을 하며 그 은혜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보고 자신이 깜짝 놀라며 자신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대로 그 은혜가 자기한테 왔음을.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행하면 지금 방금 읽어준 시편 다 알아듣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실상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영상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어두운 데서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의 마음을 공격하는 화살이 있음을 날마다 공격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따라 살고자 영상하고 십자가의 도 하나님 법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며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의인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알고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의 터가 무너지면 여러분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명성 때문에 자신의 위익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기 사랑을 위해서 자기 위익을 위해서 진리 따라 살 수 없습니다. 터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될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무너지면 살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의인이라는 존재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진리를 따라 살고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도를 행하고자 한다면 의인은 날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날마다 자신을 바르게 교정하며 진리를 쫓아 마음을 정결케 하고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새들을 쫓아내고 항상 그 하늘에 주님이 보좌가 자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진리 따라 살고자 하는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그러면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놀라운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눈이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세요.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영삼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적들과 대적하여 싸워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자기를 버려가며 끊임없이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거룩한 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들을 도우며 그를 안위하면서 그 보좌에서 그 빛을 비춥니다. 영광이 되어! 이렇게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걸 영싸움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왜? 우리가 영싸움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대적과 싸워서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내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물줄기예요. 그 은혜의 물줄기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게 뭔데요? 의의 비. 그 의의 비는 우리 땅을 적십니다. 사도바로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서 보세요. 이 영성하는 이 시편 기자는 주님하고만 대화하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오고 있음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잘 싸워서 복음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분의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진리대로 잘 싸워가는지 그 복음을 받은 대로 그 행하는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싸움하고 다투고 혈과 육을 부리고 칼을 믿고 칼을 휘들어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히던 말던 막 휘둘러버리는 그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주는 미워한대요. 포악한 성격을 지니고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행하고자 하는 강포하는 자들을 마음에서 미워하신대요. 이건 뭐예요? 의인은 그 싸움에서 멀다는 거예요. 의인은 마음에 폭력적인 걸 잘하지 않게 합니다. 십자가를 진 자기 때문에. 도살의 양같이 역임받는 양들은 폭력적일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 속에서 항상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미혹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마음을 항상 의에 이르게 하여 도살의 양같이 역임받는 그 양떼와 같이 그 길을 걷는 자이기 때문에 폭력성을 띌 수가 없죠.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여 하나님을 경영하고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이니까. 아멘. 방금 전에 예배서 읽어준 바로 그 구절이 서서 진리를 띠 삼고 의 행배를 붙인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 영상 안 할 수 없어요. 밖에서 오는 죄악과 또한 그 죄악으로 둘러싸인 자신의 환경과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신 속에 있는 흉악한 자 여러분 내면 속에 있음을 발견할 겁니다. 의인들은 폭력성을 안에 드러나는 걸 잘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력성을 띄우지 않는 어린 양들을 보고 주변에서 폭력성을 띄우고 굉장히 사나웠던 괴물 같은 폭력성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 어린 양들을 통해서 길들여집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자신을 또 순한 양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으로부터 그 괴물로부터 구해달라고 구하게 되고 구한 그들은 그대로 그들을 본받아 자신도 또한 순한 양이 되어 십자가의 맛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맛을 보게 되면 그 십자가를 통한 모든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지고 그 음식들은 싱싱하고 그 음식들은 너무나 귀한 음식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거기에 놓이는 음식들을 쫙 보세요.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지 않냐는 음식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이 길을 걷는 자들은 주님이 보좌로부터 감찰한 걸 압니다. 나마다 진리로서 십자가를 지고 싸워가며 나아가는 자들의 의인들을 항상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고 감찰하신다는 걸 영성한 자들은 다 알아요. 악인에게는 그물을 내려치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그물에 걸려 불과 유황을 태우는 바람이 저들의 잔에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언제 어느 곳에 왔는지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주님이 주는 평안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과 유황에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금을 쳐버립니다.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다 악인이에요. 여러분들은 겉모습을 의롭게 한 자를 보고 의인이다. 정말 사람 존중할 만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못 알아봅니다. 하지만 영싸움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속에 괴물이 있으면 압니다. 그래서 영싸움하는 사람은 겉은 울었지만 그 속에 악이 있음을, 괴물이 있음을, 흉악한 자가 있음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알아본 것처럼. 왜? 영성한 자는 내면의 영성이거든. 내적으로 풍성한 자들이거든요. 내면 속에 진짜가 있으면 그들은 그들 내면 속에 주님 계신 걸 압니다. 그런데 그들 내면 속에는 주님이 없는 걸 알아요. 왜? 자신들은 주님을 통해서 영성을 하여 내적인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짜인 걸 압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이 모든 걸 분별해요. 이 영적인 것을. 육적인 존재는 이걸 분별 못합니다. 오직 이것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세상에 대한 자신의 욕심과 꿈을 다 버리고 오직 말씀을 쫓아 진리를 쫓아 살고자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인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때 여러분 내면 속에 선한 일을 행하고자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 하나 없음을 알게 할 거예요. 그 원치 않는 괴물만 내면 속에 잔뜩 있는 걸 발견할 겁니다. 그때서야 여러분들의 영적인 걸 알게 될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고자 하나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지 않고자 하는 내 마음에 내 몸에 아주 거대한 뼈가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복종치 않고 순종할 수 없는 뼈가 내 안에 대를 세우면서 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명대로 행할 때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뼈를 꺾을 때 나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악인이 누구겠어요? 말씀대로 살면 의인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는 악인이죠. 여러분들 악인 그러면 꼭 다른 사람을 쳐다보더라고. 나쁜 걸 보려면 여러분 자신부터 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의 티를 빼려고 하느냐? 남의 티를 빼고자 한다면 그러기 전에 남의 잘못을 교정시켜주고 남의 잘못으로부터 그를 건전한 곳으로, 경건한 곳으로, 의로운 곳으로, 빛나는 곳으로 네가 이끌고 싶다면 네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네 자신의 들보부터 빼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들을 행하고자 한다면 그 엄청난 괴물이 자신 속에 있음을 발견할 겁니다. 저들이 악인이 아니라 자신이 악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진리를 터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나에게 내 주 예수가 함께한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는 나에게 악이 함께한 것을.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지경을 넓히시오며 누구 하나 품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베풀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속이 좁은 전혀 진실치 않은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한테 미소를 보내고 경건한 모습 보이고 의로운 모습 좀 보이고 하지만 진정 아버지의 법들을 행하려고 그러면 내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한 의로움은 나의 가증함을 나타낼 뿐입니다. 이렇게 추악한 이 영의 세계에서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리사 내 마음의 지경을 넓히시오며 주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의 길로 내가 달려가오리라. 아멘. 성경은 바로 죄악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 죄로부터 구원 얻고자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자 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벗어난 자가 되고자 끊임없는 영성을 한 자가 성경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성을 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돼요. 왜? 현실이니까. 그래서 영성은 믿는 자한테는 필수입니다. 예수 믿고 재산 받고 그러므로 난 죄가 없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죄로 무등장 싸매는데 거룩한 길을 걷고자 자신으로 구원함을 얻고자 그 구원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방법은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 죄로부터 자유한 것을 얻는 거예요. 바로 쓴 주의 종들은 사람들로 복음대로 살게 합니다. 복음을 벗어나 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 욕심에 대해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축복은 인간들의 욕심을 더욱더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쫓는 자예요. 그 말씀을 쫓는 자가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쫓는 믿음이 아니라면 종교입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 유익을 주지 않는 그냥 종교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종교를 전락시키지 않고 그분을 믿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기 시작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한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모든 자에게는 그물을 내려치시니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불과 유황을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자네 소득이로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화만 나고 금심만 되고 염려만 되고 그 염려 통해서 온몸이 썩어집니다. 그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는 잔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영광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다른 영성 12편 들어가자.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나니 거룩하시나니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래요.
나를 이 세상의 죄로부터 나의 허물로부터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실 때는 여호와니. 아멘.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죄의 몸,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천하의 영광과 부여함에 탐욕을 부릴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예수님은 태어났어요. 잘 보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을 돕습니다. 도왔더니 죄를 내 죽는 세계에서 부활하네요. 그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네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이 세상에 모든 욕심을 버리고 정말 근명 성실하게 진리를 따라 순전한 마음으로 경건한 자로 살 수 있게 할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우셔서 경건한 자가 끊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빛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게 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지금 없어지고 있나이다. 시편 기자는 정직한 자, 경건한 자, 의로운 자가 세상으로부터 다 끊어지고 없어지고 있는 거 봅니다. 왜? 사람은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사는 것도 진지하게 사는 것도 한계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 하여 그들은 이제 경건한 삶을 포기합니다. 진실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진리 따라 빛 가운데 행할 자가 한 명도 남김없이 모든 죄악이 삼키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 그걸 본 거예요. 그들을 지금 끊어지게 하고 인생 중에 없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은 최악의 지금 만일해짐으로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나이다.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진리 따라 사는 자가 없도록 맹 공격을 하고 있어요. 죄악이 만일해진다는 것은 죄악의 모든 사람을,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경건한 사람, 깨끗한 사람, 정말 나름대로 인간적인 사람 다 삼켜버리고 그 사람도 다음에 와서 만나보세요. 변화되어 있어요. 그 전에 순수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걸 보고 주님한테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진실을 말한다면서 자기 위기를 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입술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해 할 그냥 아첨하는 입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세요. 가증하고 교활하고 흉악한 괴물을 숨기고 있는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로다. 세상을 더럽히는 모든 자로 주님은 끊어버리신대요. 이런 아첨하는 말, 거짓말하는 말, 두 마음으로 말하는 모든 말과 혀를 다 끊어버립니다. 세상을 더럽히는 이러한 죄악들을 다 주님은 끊어버리신대요.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니라.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을 보고 말하잖아요.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니라. 자신의 입이라고 자신의 혀라고 멈추질 않아요. 그러지 말라고 말하면 멈추질 않습니다. 우리 혀가 우리 혀인데 내 입은 내 입인데 내가 말하는 걸 누가 막어? 하면서 말을 막 합니다. 하지 말라도 막 해버려요. 그게 바로 영상태입니다. 하지만 영싸하는 자들은 말하다가 진리가 아니면 말을 멈춰요. 이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첨하고 있고 사람 비유 맞추는 말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실치 못한 자신을 이제 바로 잡아야 돼요.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요?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경건한 자를 끊어지게 하는 이 세상,
이제 내가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시리라. 아멘. 진실하게 경건하게 깨끗하게 순수한 마음으로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질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맹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웃음을 받고요. 그러나므로 그들은 그 상태에서 가련한 자의 눌림이 있고 굶주한 자의 탄식이 있습니다. 질 따라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질 따라 살고 싶어서 탄식합니다.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러한 영혼에게 주님은 십자가 지고 진리 따라 살고자 예수를 믿더라도 바로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전지대에 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나오죠.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어디가 안전지대일까? 하나님은 안전지대에 여러분들을 둘 거래요. 악인을 안전지대에 둔다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살기 너무 힘드냐? 그러므로 가련한 자가 되었느냐? 그 눌림을 당하느냐? 탄식하느냐? 정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영혼을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자신의 욕심으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또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으려고 자신이 오히려 많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안전지대가 있대요. 거기 어딜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동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갯도다. 이 안전지대. 아멘. 안전지대에 두신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얘기하네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서 어느 정도 순결하냐?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대요. 흙 도가니에서 일곱 번 단련한 은 아주 깨끗하다는 겁니다. 정결하고 아주 깨끗하게 단련한 말씀이래요. 예수로 끝마치게 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데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했다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그분으로 끝난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안전지대로 여러분들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셔서 그렇고 난 그 안전지대, 그 진리의 말씀에 두신대요. 바로 이런 제약으로 만연한 시대, 아첨하는 혀가 많고 가정하고 교활한 자가 만연한 그 시대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모든 자들로 안전지대에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한 게 있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예수에서 예수 끝난 정결한 깨끗한 바로 주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 흙 동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부터 제약이 만연한 이 세대부터 이들이 영영이 보존되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로 시작해서 이 세상을 이긴 이 세상의 죽음을 죽이고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이 세상의 죽음을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끊어지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다 끝마친 그 말씀으로 이들을 그 말씀 안에 두어 그 안전지대에 두어 이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이 죄악의 세대로부터 영영히 보존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금 시편 기자는 예수님을 아세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끝난 그 말씀은 그리스도란 그 하나님이란 그 주님을 알아요. 이 가련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그 말씀 안에 두는 그 말씀의 실체가 되는 그 말씀과 하나 되게 하는 시편 기자는 그 안전지대를 알아. 사도 요한 또한 그 불같은 말씀을 알고 사도 베드로 또한 불같은 말씀을 압니다. 하늘에 불같은 말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연단되고 그 불같은 말씀에는 어떠한 악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모든 악을 다 불태우는 그 말씀이 너희 땅에 와서 그 모든 불을 태우고 정글처럼 나오게 할
불같은 말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안전지대는 그분 속에서 그분을 끝난 그분 안에 두어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 그것도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간 모든 사람을 통해서 모든 흙을 통해서 역사하고 끝마친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한대요. 지금 그걸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안전지대예요. 여호와여 그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지키사 죄로 인해 살다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죽음이 있고 고통과 괴로움과 이 세상에 수많은 상함 속에 살고 있나이다.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이 세계 산다 해도 고통스러워 죽어버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사 썩게 하고 죽게 하는 이 세대로부터 우리로 영영토로 보존하게 하신다는 것.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바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대로부터 주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토로 보존되게 하는 겁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져에 어리석은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죄악으로 만연한 이 시대에 영원토로 우리를 이 세대로부터 보존되게 하는데요. 사람은 살다 다 죽어요. 죄를 안 진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다 죽어요. 정말 사람은 죽는다는 것은 다 죄로 인해 죽는 거기 때문에 이 세대를 인생들이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바로 태초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로 보존되게 하는 일을 할 거래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음을 사도 바울 또한 이 생에 이루어지게 할 은혜의 말씀이 있다는 것, 우리 썩잡고 죽지 않고 영원히 있게 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은혜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린 썩지 않은 자로 죽지 않은 자로 변화될 걸.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대로부터 썩지 않은 자가 되고 죽지 않은 자가 되어 영영토로 보존되게 할 은혜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증거한 것처럼 시편 기자도 그 은혜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주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한 자로서 예비한 것이 있나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너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영원으로 그러면서 13편에 계속 이어서 주님께 또 다른 모양으로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영히 잊으나이까. 주님의 얼굴 나로 구원함을 얻게 할 모든 죄악에서부터 그 결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나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할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총유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극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의 내면 속에는 이러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용서함을 하고 내가 십자가 지고 이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발악을 하는데도 그 다음 넘으면 이 죄가 또 나를 주장하고 있고 또 그 다음 아버지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또 이 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혼의 진리 따라 살고자 내가 경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 따라 살고자 그 말씀대로 살고자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극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결국은 자신 내면 속에 적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 적대 손에 벗어나 진리 따라 행함으로 진리 안에 발견되고자 하는 그 영혼에게는 그 은혜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경영이 있어요.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내 영혼이 온전한 영혼이 되도록 진실한 영혼이 되도록 깨끗한 영혼이 되도록 내 마음에 어떤 어둠도 교만도 오만도 없도록 자신의 영혼에 경영하는 자들이에요. 영싸움하는 자들은 다 이걸 경영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언제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후바라 너는 질 때 살 수 없어 하면서 내 안에서 승리한 이 마귀의 원수를 내가 언제까지 보리이까 그러므로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언제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둘건데 내가 이 죄악을 통해서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을 영원하게 경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원수가 나마다 자긍합니다. 너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 네가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신 속에 자긍하는 원수,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또한 여러분이 아무 생각도 안 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 하늘에서부터까지 원수가 자긍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리고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리를 따라 살고자 신령한 진정으로 아버지를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살고자 하는 나에게 이러한 원수가 장하는 소리가 내게만 들린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요구합니다. 이 생각부터 자기를 건져달라고 주님한테 끊임없이 응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들을 건데 내가 결국 이 죄로 인하여 결국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하고 끊임없이 영상하며 주님께 감구하며 구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구함을 잘 보세요. 세상 것이 자기 위익이 하나 없어요. 이 영혼의 고백을 잘 보세요. 자신의 위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죄악에서부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죄악의 세계 지금 시편 기자는 보고 있어요. 내가 저도처럼 죄로 인하여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고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저들처럼 나도 그러한 자로 되게 하지 마소서. 나라도 이 세계에서 건져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이시여 내 영혼을 돌봐달라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것과 자기 위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것으로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싸움하며 이러한 구함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13편이 끝나면 14편, 15편, 16편, 17편이 바로 그 주님에 대한 모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이때가 바로 야곱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돌이킬 때예요. 그 죄악으로부터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을 기뻐하며 살릴 때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거죠. 결국은 그 모든 은혜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이 영혼을 불쌍히고 이 영혼에게 응답을 줘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오며 결국 원수가 나를 이겼다 진리 따라 살고자 하는 나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진리 따라 행하지 못할 때 내가 요동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것이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요동할 때 나의 원수들이 나의 대적들이 기뻐하고 웃으며 조롱할까봐 두렵나이다. 내 주여 나로 요동치 않게 없어서 이렇게 구하고 응답받은 자가 어떤 결과 나온지 아십니까? 이제 대적들이 보고 비웃으려고 진리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영혼을 흔들어버립니다. 그 응답받은 요동할까 두렵다며 응답받았던 그 영혼이 이제 다른 장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흔들지라도 나를 넘어뜨릴지라도 너희가 나를 쓰러지게 할지라도 나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공격을 감행한다 해도 내가 이 은혜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리라.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이 올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걸 선포합니다. 그 영혼이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흔들어라. 나는 그래도 요동치 않고 주만 바라보고 주 앞에 나가리라.
영광이로다. 이들은 뭐예요? 사망의 잠을 잘까? 자신이 죄를 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받은 자는 이제는 죄를 짓게 할 자들이 와서 그 죄악으로 자신의 몸을 다 덮을지라도 그 죄로 자신의 몸을 조금 더 덮지 않고 그 죄로부터 더 깨끗이 해서 그 죄를 뚫고 나오는 존재가 됩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그분을 떠나지 않고 요동치 않고 나아가려고. 보세요. 주님의 얼굴만 구하잖아요. 주님의 얼굴은 뭡니까? 이 세상을 이긴 분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을 죽인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시여 나에게 그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나에게 가리지 않고 나에게 비춰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죽음을 죽이고 승리한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나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러므로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 거 하나이다. 이 대적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주님이시여 나는 오직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과 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 그 모든 것 중에 단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는 주님의 인자심을 의뢰하였으니 내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며 주님의 인자심,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뢰하며 내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의 구원이 뭘까요? 바로 이 죄악의 사람부터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이 세상부터 나와서 홀로 영원히 걸으시는 그 주님의 세계에 있게 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이 구원인 걸 압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 이런 말을 기록해놨어요. 영원한 나의 산업에 나의 잔에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영원한 나의 산업, 영원한 나의 잔의 소득이라. 그분은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라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 주님께서 나의 분깃을 지킨다는 것은 나로 살아갈 것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나로 살아갈 게 다 그분이 행한 산업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신 그 세계가 뭡니까? 그분의 사람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나로 있게 할 나의 분깃을 지키라이다. 내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애죠.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요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주님이 나의 분깃을 지키고 있대요. 나의 분깃이 뭐예요? 그분 속에서 그분으로 끝난 그것이 나의 분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존재예요. 그리고 이 세계는 나를 구원하고 영원히 있도록 온전한 자가 되어서 주 앞에 있는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그 말씀이 다 하실 일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행하셔서 그 말씀이 모든 걸 다 이루었으니 이제 영원한 나의 산업이요 나의 자네 소득이요 나의 분깃을 주님이 지키우나이다. 다음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예수를 말미암아 살게 하는 그곳.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맨날 이끄시는 그 자리는 여러분 귀로 들려주는 모든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에 있게 하고자 하는 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는 것.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고 내가 있을 곳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결국 무엇입니까? 태초의 말씀은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그곳에 두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 말씀은 우리가 있을 곳을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합니다. 난 너의 아름다움이요 난 너의 산업이요 난 너의 기업이요 난 너의 요새의 산성이요 난 너의 반석이요 난 너의 생명이요 난 너의 부활이요
나는 너의 모든 것이라.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14편, 15편, 16편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다 이 구원이 바로 그분입니다. 주님의 얼굴 예수님이시에요. 내 주를 준 재음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신람돋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참된 곳에 살도록, 진실한 가운데 살도록, 나로 진정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내가 받을 교훈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내 주님의 빛비침이 있거든요. 이게 다 그 내용입니다. 빛비침이 있기 때문에 내 심장이 밤마다 교훈할 수 있는 장소가 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차이노다. 그 말씀, 그 예수로 요동찬 자가 되는 거예요. 밤마다 자기 마음을 교훈할 수 있는 건요, 빛비침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어둠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교훈이 아니랍니다. 영싸움도 일어날 수가 없고요.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으리다. 그 말씀 그 예수로 요동치 않으리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리라. 진리 따라 살고자 하는 나에게 안전히 거리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거룩한 자로 예수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생명길로 내게 보이사 홀로행하신 그 길, 주님이 걸어가신 영원한 생명길로 걸어가신 그 주님의 생명길로 내게 보이사, 주께서 생명길로 봐요.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 생명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시고 주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바로 우리가 있을 곳이에요. 그러므로 나로 살게 한 나의 분깃을 주님이 지키시나이다. 영광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사오니 내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받을 자 받을 차다. 시편은 실상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에요.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그 은혜의 응답을 받으며 그 은혜 속에서 성장하며 그 은혜 속에서 나아가며 결국은 자신으로 썩자고 죽지 않게 하고 살아가게 할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제 자신으로 영원히 죽음 보지 않고 영원히 이세로부터 보존되게 할 그 은혜를 보는 겁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있을 그 생명길을 내게 보이자. 아멘. 결국 구원이 이 구원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이게 바로 그 구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생명길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길을 통해서 그 예수로 인하여 자신의 영혼이 버림받지 않고 썩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흙동안에 일곱 번 연단한 이 땅에 내려 또 올라가신 그 주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되도록.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 아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은 날마다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괴물을 발견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날로 영적인 존재, 다윗처럼 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분이 거룩한 족, 여러분이 거룩하려고 하지 않고 또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리고자 하지 않다면 이러한 고백은 죽었다 깨어도 여러 번 영혼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진심으로 경외하고 진심으로 경배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저절로 주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해질 거예요. 여러분 온몸이 애절할 수밖에 없고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자신이 증거할 일은.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이 세대로부터 보존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말하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